아니다. 어마어마하다 와. 용 이건 차 이건 저희가 용 용 야 용 쓰는 게 잘 따라. 그래서 이게 잘 서지지 않게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쓸게 그. 아 고기 많이 들어가 있네. 진짜로? 야, 와. 아 진짜로? 장어. 와. 아 시꺼매 시꺼매. 우와,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1kg인데요, 2kg? 그러니까 무게가 맨 나가. 망이 맨 나가. 그러니까 킬로 500. 아니 집에서 장어를 해 먹으려니까 네. 나 솔직히 장어 잘 째지도 못해. 네. 그거는 여기 저 후배가 단양 네. 최고의 장어집을 또 하고 있잖아. 네. 감성 카드 예 동생입니다. 예. 아 예. 장어집으로 1, 2등 다투시는 예, 총각을 다투는 아. 장어집이 두 개 있습니다. 예. 일반 여기서 파는 장어랑 예. 저희가 잡아온 장어랑 한 비교 한번 해주세요.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3미짜리 장어가 요만합니다. 키로에 세 마리짜리. 네. 이거 배, 그러니까 용. 안 아프다. 와.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뱀과 용. 이건 안 아프다. 아니다. 안 아픈다. 실뱀과 용. 어마어마하다, 와. 용. 이건 차, 이건 저희가. 용. 야. 용. 이렇게 큰 건 처음 잡아옵니다, 사실. 제가 장어집 한 지 4년 됐으니까 4년 만에 처음. 평생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거. 선방은 제가 못 갑니다. 살살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연산 장어야 미안해. 전기입니다. 아 이거 전기 3700볼트. 오 아우 전기도 안 먹네 장어가. 야 원래 팔딱팔딱 뛰어야 돼? 예 뛰어야 되는데. 아, 전기를 안 먹는 거야? 먹지요. 먹는데 너무 크니까 미동을 안 하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완전 죽어야 되는데 갔네. 얘도 갔네. 아 들어갔어. 한 방 더. 한 방 더. 네, 들어갔어. 한 방 더. 오케이. 들어갔어. 지! 야, 전기를 또 안 먹어. 아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어. 보고 있는 내가. 옆에 있다 형님도 놀랐잖아. 아, 야, 이거는 거의 뭐랄까. 야. 아니, 칼이 적지 않아? 칼이 들어갈지 모르겠네. 천천히 줘. 아이고, 기습자 때문이지. 사장님이 장어는. 장어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 경동맥을 잘라줘야 돼. 그래서 요 피를 빼줘야 된다. 요 피를 쭉쭉 누르면 피 빠져요 이렇게. 이 피를 빼줘야 돼. 이 피의 독성이 있어. 자연산 장어라 그러지. 야 이거는 장어가 아니고 전 처음 해봅니다 이런 작업은. 칼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가리는 들어가겠죠? 아우 들어오니까 또 액션이 틀리네. 몸으로 하는 거 카메라 들어오니까 개그 본능이 있어갖고 네. 그냥 하면 되는데 뭐 태극권인데 평소보다 약간 오버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셨어요? 오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닦으면 안 닦게 힘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아, 요 아가미 바로 밑에 쓰기가 있어. 간도 있고 요게 중요해. 여기서 잘못 터뜨리면 쓰기가 다 터집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예. 터뜨릴 때 너 작은 것만 잡아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형 전기 말고 아이씨 조금 더 길게 잡아. 길게 알겠어. 요만큼 하지 마. 쑥 커져. 알겠어. 쓰기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이까지 천천히. 일단 쓰기가 생명이니까 요 뼈를 잘 찾아야 돼. 일단 찾은 것 같아. 일단 한번 벗겨와서 쓰기가 살아 쓰기를 살아나 한번 확인해야 돼. 일단 쓰기 여기 안 터졌어. 안 터졌어. 그래서 이제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야 한 번에 안 돼 이게. 간 요 쓸개 쓸개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요 쓸개 딱 붙어있네. 요 370만짜리 쓰게. 얼마짜리라고? 370만. 아니 너무 불안치지 마. 100만원이랑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5만원 나는 왜 이렇게 야 쓸개가 350만원이 어떻게 나와. 가치가 아 가치가 가치로 다졌을 때 아 40만원 이게 자연산 장어라서 이게 다 기름때 기름이란 말이야. 집을 떼야 돼. 그래서 요 쓸개는 살아있다. 요 쓸개 주사기로 요거는 자연산 간 쓸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고기 따야 되는 불에 요게 위인데 얘가 좀 굶었네. 위에 먹이가 없어. 좀 굶었어. 좀 굶었어. 아, 이거는 전문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쓸 잘못 자르다가 간이
건들면 쓸게 터져버려. 아, 아 참 답답하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주사기로 그냥 먼저 빼면 되지. 머리가 아, 아이큐 200. 아니 답답 주사기로 먼저 IQ 빼면 200. 되지. 아이큐 200. 다른 거 준비된 주사기로 머리를 써야지. 아, 아. 쓸개도 엄청 크네. 네, 크네. 어, 손 떨지 말고. 어, 살살해. 한 번 더. 두 병에 나눠 먹어야겠다. 아이 질질하게 까는 아주. 아, 이 색깔 봐. 아, 색깔이 진짜 살아있네. 40만 자 증정. 완전 크다. 아직 살아있어. 이건 진짜 크다. 제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처음 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와. 이거는 정말 영물입니다, 영물. 와. 쓸개만 400만 원어치 가치가 있어. 아, 왜 50만 원이 됐다, 40만 원이 됐다. 가치로. 한 가지로 밀고 가라니까, 막 자꾸 된다고 그냥 막 하지 말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빨리 작업해. 예. 그리고 한 이 정도는 꺼야 되잖아. 그렇지. 그 뼈 그라데이션이 네. 흰색에서 잘 그레이로 점점 요 자연스러운 그레이 자포니까 완전 아... 그냥 토종 자포니까. 그라데이션 무슨 뜻입니까? 그라데이션 뭐 자포는 알아들었어. 자포가 그 자포 말한 거. 어떤 자포 말하는 거야? 아니 또 자포 있잖아 자포. 어,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자연산 폭경 그 자포. 형 자연산 폭경이에요? 아니 자포 아니야. 근데 자포니까 종입니다. 뭐 비콜라이도 있고 앙골라 있고 뭐 레귤라 있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요 국내산 자연 장어의 이름을 자포니카라 한다. 아~ 핏대도 없어. 그만큼 이게 영물이라서 그래. 핏대가 오래되면 고이는데 얘는 활동력이 있었던 놈이지. 쌍놈이지 이거는. 아~ 그럼 입에서 발라내 여기. 이렇게 수다 수다. 와. 야. 소금. 영물을 뿌렸어. 뿌리는 게 약간 어설픈데. 야, 이게 크니까 덜 익습니다. 어... 천천히 이게 불이 센데 어우 안 익어. 어... 아니, 크면 당연히 천천히 익지. 아유. 와, 진짜 진하다. 야, 들어간다 야. 무서워. 이게 쓴게도 독하게 먹으면은 탈라. 어, 진짜로. 아이씨. 아, 이거 진짜 에이. 고민하게 만드네. 아하. 아우, 싸움. 있는 시간만 해도 한 시간 정도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쓰리에도. 이게 얼마나 자연산인 걸 입증하냐면, 요게 요 세포. 흰경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세포막이란 말이야. 혈관막. 이게 새하얘. 그만큼 자연. 자연과 조화롭게 30년 살았다. 어. 최소 30년. 양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면 조금 항생제를 좀 맞으니까 조금 새카맣지. 어. 형 혓바닥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하얀데? 자연산이네. 나 자연산? 자, 자연산 1m 거의 네. 1m죠. 예. 얘는 이제 반향띠리띠리 오늘 또 장어를 잡아주신 예. 형님이고 예. 그 여기 장어집 사장 형님 전기 주차에서 딱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승 같은 거 광수 미안해 광수 미안해 광수 아 그거는 내가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자 그래서 오늘도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거 한번 땡겨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땡겨주세요. 어떻게 땡기면 전기가 와? 어? 왜? 왜? 전기가 안 오지? 잠깐만 형님 땡겨주세요. 나는 전기 오래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땡겨? 안 와 이것도 아니라고. 한번만 땡겨. 너 이거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오는 거잖아. 아니 말을 안 해. 아니라니까. 안 속는다고. 아니라니까요 진짜. 지금 동명 다 아니라니까.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 음식이나 빨리 먹어. 아니 근데 형님이 전기가 안 오면 네가 지금 이걸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로. 아이씨. 아이씨. 안 오네. 안 오네. 안 오네. 아, 안 오네. 건전기가 다 따봤구만. 어이씨.
나 이거 진짜 새 거, 저 큰 거랑 똑같은 거랑 강력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 저건 진짜 세. 네. 이거 한정에서도 아 좀 무섭다. 아, 나 진짜 할 것 같아. 아니 난 안 한다고. 한번 땡겨주세요. 그럼 네가 한번 땡겨 먼저. 자 땡 제가 땡길게요. 저 땡깁니다. 오 아 알았어. 뭐 방법이 있는 건가? 아니 없어요. 오 버티시네. 형님 한번 땡겨주세요. 오, 오. 이제 형님. 나봐. 아니 뭐? 아니 버튼이 없다고. 없어요 버튼이. 한번 당겨주세요. 둘 다 알아. 둘 다 알아. 진짜 많네. 아니 확 놀리지도 말하니까 진짜. 형님 그때 땡기면서 놀라면서 딱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고장났네. 자 요거는 야 아까 이 장어 잡은 사람이 값어치로 따지면 350만원 정도 한다는 거. 어우 포도주네 포도주. 야, 와, 야 피로 회복에 좋은. 그렇죠. 와, 안 맞구나. 달잖아요. 바로. 여기 다냐? 그니까. 꼬리, 꼬리. 아, 꼬리, 꼬리부터? 자, 우리 또 고생하자. 잠깐, 나 진짜 행복해. 행복하네. 안 밀리네. 나 빌릴만 하는 게 없어. 어, 야, 손질 잘했다. 아까 그 경동맥, 피를 딱 써서 그 수분을 빼놓을. 와, 안 밀려. 아, 확실히 틀리다. 아, 참기름에 장어 맛있잖아요. 근데 그 막 그건 그거대로 맛있고 이건 이거대로 또 장 좀 껍질도 두껍고 이러니까 멋있는 맛도 있고 식감도 있고 담백하네. 그냥 먹어야 돼. 진짜 맛있는데? 이게 바짝 구니까 더 나은 것 같아. 그렇지. 이게 두꺼우니까. 어우, 난 한살 한 살. 어. 아. 뜨거워. 왜 이렇게 의심을 해요? 아니 또 의심스러워 아는 또 아니 아는 의심스러워 와사비나 이런 것도 없잖아. 네. 아니 나봐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맛있네. 어. 와. 와. 진짜 풀리네. 아 너무. 나도 살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뭐. 왜? 야 근데. 뜨는 방법을 오늘 배웠어. 이게 장어래. 사랑합니다. 아니 쓸개주가 원래 써 쏘가리도 쓰다니까. 근데 이 장어가 왜 단지 모르겠나. 아, 이거 확실히 야야 창어 안 먹어. 예. 야 초장 찍어 먹어 그걸. 네 그냥. 자. 고들고들하네. 간도 보면 야 간도 맛이 틀리네. 이게 고추 같은 거를 싹이 가실래.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아 그냥 먹어. 거의 담백하네. 목줄이 크면 기름이 많아서 되게 느끼한데 담백해. 손질을 잘했어 네가. 기름기를 다 제거 잘했잖아. 근데 양식으로 만약에 이 정도가 컸으면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 맛이 안 났을 것 같아. 자연에서 막 그냥 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와우! 와우! 가자! 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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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